안녕하세요. 디더네 피치가의 짐스입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대학에는요, 각국의 다양한 유학생들이 넘치는 편이고요. 이들은 모두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정적인 문제는 종종 간과되거나 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유학을 결심했으면 최소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 것이라고 각오를 했을 것이고요. 어차피 크게 투자하기로 결심한 건데 이왕에 유학을 하는 거 가능하면 명문 대학. 아니, 최소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에 가야지. 남들이 잘 모르는 대학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최종 대학의 선택은 가정의 재정 환경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대학 선택을 하시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재정 환경이라는 게 상대적이고 또 어느 정도를 지불 능력이 된다고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의 비용이 1년에 6, 7만 불 이상인 대학이 많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상당한 돈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으면 뭐 유학을 생각지도 말라라든가 또는 전체 5%도 안 되는 전액 장학금에 도전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는요, 대학 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재정 지원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지불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학을 선정해야 하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학 계획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계획할 때는 대부분 유학 비용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만, 문제는 정작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학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어림짐작으로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청구서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 대학의 그 비용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가격 차이도 사실상 좀큰 편인 경우도 많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 학교는 비싼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뭐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비용이면 비용이지, 뭐 다이렉트 코스트라든지 토탈 코스트 등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용어들이 청구서에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이렉트 코스트라는 것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및 그와 관련된 부가 비용 등을 말합니다. 토탈 코스트는 이 다이렉트 코스트에 더불어서 교과서 값, 뭐 소모품 비용, 여행 비용 등이 포함이 되죠. I-20 코스트는 주로 유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요. 앞서 말한 모든 비용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기본 금액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시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요, 총 비용에 여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립 또는 주립대학들은요,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이들은 주민의 그 세금에 의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립대학이 위치한 그 주의 거주자들은 비거주자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학비를 제공받게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비싼 비용을 내게 되고요. 사립대학 비용에 버금가는 수준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비싸지만요,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need blind냐, need aware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need blind 제도는 대입 결정에 있어서 학생의 학업 프로필만을 사용해서 그 입학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니더웨어는 재정 부분도 같이 고려하게 됨을 의미하죠. 재정 고려를 한다는 것이 재정 보조 신청을 하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학업 프로필이 다른 경쟁자들과 비슷할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는 거는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합격을 시켜놓고도 학생 가족이 보기에 만약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정 보조 금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대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니더웨어처럼 입학 사정 시에 이에 대해서 사정관들이 알고 있다라면 크게 뛰어난 학생이 아닌 다음에야 굳이 뭐 일드가 낮아질 위험을 감수하고 뽑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니드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생들에 대해서 니드 블라인드 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25학년도 그 입학년도부터 새로 참여하는 브라운 대학을 포함해서 Amherst College, Bowdoin College, Dartmouth College, Harvard, MIT, Princeton, Yale 등총 8대학이 유학생들에게 니드 블라인드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이제는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재정 보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교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지만 신청 방법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Need-Based Aid라는 이 지원은요, 학생의 가정 환경이 자력으로 학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와 관계가 있습니다. 뭐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이 미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FAFSA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 FAFSA 신청서를 통해서 재정적 필요 금액의 결정과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FAFSA는 통상 10월 1일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감은 뭐 6월 말이지만 대학별로 이보다 빠르게 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FAFSA를 신청하면은 이전에는 EFC, Estima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불렸던 SAI, Student Aid Index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이 SAI는 이번 연도서부터 바뀐 그 FAFSA에서 새롭게 첨가가 된 EFC 대신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의 재정적 필요 금액은 총 비용에서 이 SAI를 뺀 금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FAFSA의 신청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일부 대학들, 뭐 비록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긴 합니다만 유학생들에게도 니드 베이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니드 블라인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요. 비록 니드 어웨어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합격을 한 경우에는 니드 베이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유학생들에게도 니드 베이스에 지원을 하는 대학들은 니드 블라인드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훨씬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들에게 이러한 니드 베이스의 그 재정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작성 시에 재정 지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가족의 재정 자원 및 자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학교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게 되실 겁니다. 니드베이스드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랜트가 있죠. 이 그랜트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으로 정부 지원 그랜트와 학교 지원 그랜트가 있습니다만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랜트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론이 있는데요. 론은 FAFSA 제출을 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만 가능하고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론을 얻으려고 하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보증인, 보통은 뭐 코사이너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보증인의 사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워크스터디로, 워크스터디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통해 얻게 되는데요. Federal Work Study는 FAFSA와 관련이 돼서 유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자체의 Work Study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메리트베이스드 또는 기프트 또는 뭐 스칼러십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정 지원금에는요, 크게 학업 성적, 체육 특기, 그리고 비학업 분야의 세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성적 장학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양하고 성적의 우수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단 지원 방법도 자동 지원인 경우도 있고 별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뭐 학교나 그 장학금에 따라서 각양각색이고요. 지원 마감일 역시 별도인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시에 테스트 옵셔널로 SAT 성적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라도 장학금 지원 시에는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장학금의 경우에는 체육특기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고요. NCAA의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입학 전형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후에 입학을 하게 되죠. 비학업 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다른 재능, 즉 뭐 예술이나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또 사회봉사, 뭐 리더십 등의 공로나 재능을 인정받아서 수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학금의 신청 접수 등은요, 입학처의 일괄 관리가 아닌 별도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원서 마감일이나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 장학금을 관리하는 그 부서나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학비를 벌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비록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Work Study라고 하는 학내 취업을 말하는데요. F1을 가진 모든 유학생들은 학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그리고 학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Optical Practical Training, OPT라고 하는데요.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년간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미국에서나 그 미국에서의 그 장기 체류나 또는 정착을 원하는 경우에 직장으로부터 장기 체류를 위한 H1B 비자 스폰이나 영주권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1년이라고 하는 그 한시적인 기간 제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STEM 분야 학위자의 경우에는 24개월의 연장 기간이 더해져서요, 총 36개월의 OPT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라고 하는데요. CPT는 유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혜택입니다. 해당 업무가 학업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학위 수여 조건과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급여를 받고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수업의 일환으로서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무급 인턴십도 CPT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CPT 기간은 총 학위 기간 동안 12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OPT 기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Economic Hardship Employment,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가족 사업이 망해서 학비 조달이 어렵게 된 경우에 OPT나 CPT 이상의 취업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1학년 때는 불가능하고요.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학으로부터의 재정 보조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외부 장학금입니다. 즉 국가나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받는 장학금을 이야기하죠. 간단한 예로 미국 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주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 장학재단에서 주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과 드림 장학금 등이 있을 텐데요. 예전에 했던 영상에 이러한 외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재정 보조를 받고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 자신이나 부모님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재정적인 대책 없이 대학을 계획한다는 것은요,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죠. 더욱이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재정 지원을 학교로부터 받는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I-20을 발급받기 위해서는요, 1년간의 모든 비용을 낼수 있는 그 금융자산 명세서, 뭐 잔고증명서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학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요, 학기가 시작할 때가 임박해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벅찰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매학기 총 비용을 선불로 내놓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한꺼번에 내면 조언을 하겠죠. 따라서 원하실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2개월까지도 나누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그 이자 부분에 관한 부분이나 또는 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나오는 성적에 따라서 성적 격려금식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학생으로서 학비 조달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학은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부담을 대신 지시는 겁니다. 학교에도 문의하고 외부 장학금도 꾸준히 찾아보십시오. 다리가 온전치 못할 때그 지팡이가 있으면요, 그 지팡이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되지만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지팡이만으로는 결코 걸으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